의훈이에게 연락이라도 오지 않을까 기다려지는 5월. 부르기만 해도 가슴 뭉클해지는 이름이 있죠. 고향집에 계시는 어머니를 몰래 찾아가는 엄마 나왔어. 엄마. 어떤 분이실까? 의뢰인을 만나러 간 곳은 인천 광역시인데요. 의뢰인이 집 앞에 도착을 한 거죠? 네. 아, 우리 99세 어머님이 좀 애틋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아, 제가 의뢰인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여기인 것 같은데? 아, 지금 뭐 위에서는 아, 어머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준비가 다 됐는지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 네. 나오시는가 보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어, 많이 준비하셨네? 어, 이거 떨어질 것 같아요. 어, 반찬 준비하신 거예요? 반찬하고 좀 가서 드실 거예요. 아, 네. 아니 근데 네. 어머님 계신 고향이 어디예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강원도. 강릉이래요? 옥계면. 맞아요. 제가 강원도잖아요. 부산이시죠? 예, 어이구, 네, 아시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 네, 다 알고 계시더라고. 강원도라니까 더 반갑네. 아니 근데 어머님 저 뵌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 작년 추석 때 코로나. 아, 올 설에는 못 가시고? 못 가요, 못 가고요. 아, 그럼 한 8개월 정도 된 거죠? 예, 거의 1년 가까이 가요. 오늘 가시는 거는 전혀 모르시는 거죠? 모르시죠. 아, 네. 일단 출발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네. 1년 가까이 뵙지 못한 보고 싶은 91세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강릉 옥계면 고향집으로 출발!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 청개구리 스타일이 있었어요. 되게 반갑잖아요. 네. 근데 야, 왜 왔냐? 어머니는 다 뭐라 왔어?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어머니의 반응 기대가 되시죠? 네. 아, 형제가 어떻게? 제가 삼남 삼녀예요. 어, 육남매. 아, 육남매시고. 그래서 막내 제가. 아, 막내 아들이시고. 자식들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니었겠는데 이게? 그렇죠, 거의. 어머니가 키우시지 못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머님은 거의 밭에 나가 계셨죠. 밭 논밭. 일만 하러 가시고. 예. 네, 그 할머니 시집살이에 좀 많이 힘드셨죠. 그냥 논밭에 가서 네. 살게 하셨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한테는. 네. 신경 쓰고 싶어도 신경을 못 쓰셨죠. 그게 많이 가슴에 남으실 거예요. 새벽부터 나가고 또 가족들 식사도 챙겨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밤늦게까지 삼배도 짜야 되고 아이고. 네. 형님들이 그 졸업식 때 어머니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가고 싶은데도 할머니가 먼저 앞장서니까 가보지도 못했고 제가 막내니까 네. 제 국민학교 졸업식 때 오셨어요. 막내 때는 가셨으셨구나. 아유, 이제 내가 하늘 풀었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기억에 남아요. 복숭아꽃처럼 어여뻤던 19. 산골 마을에 시집 온 어머니는 6남매를 낳고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몸이 가루가 되게 일만 했던 세월. 고추처럼 매웠던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하며 산다는 게 어느 한 시절 호락호락 하셨을까요? 어머님이 어느 순간에 좀 많이 아프신 적이 있으셨다고요? 예, 아유. 담낭암. 아, 담낭암. 아. 2009년도인데, 그 새벽에 너무 통증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암인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제 말기더라고요. 아, 얼마나 참으셨을 것 같아. 그게 이것저것. 수술할까 말까 뭐 그래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하다가 수술하는 그걸 체력적으로 못 견디실 것 같더라고요. 수술을. 그래서 이제 그냥 집에 모시고 우리 자연치료 쪽으로 가자. 그게 이제 병원 약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이제 몸에 좋다라는 거는 그렇게 자연식으로 이걸 겸해서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한 1년 정도 어? 지나서 완치 판정 받으셨어요. 네, 너무 다행이시다. 다행이네요. 진짜. 7년의 시간을 지나 이제는 기적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는 91세 어머니. 과연 어떤 분이실지 정말 어떤 궁금하더라고요.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딱 보면 알 수 있게. 어머님은 네. 일단 머리도 하얗고 곱슬곱슬할 거고 좀 아담하고요. 아, 키가 크지 않으시고? 아주 작으세요. 아. 그리고 얼굴이 되게 작으세요. 아, 얼굴도 작으시고. 예. 머리 수선도 되게 많으시고. 대충 모습이 좀 그려지나요? 예, 알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왜? 예, 네, 어머니 전해요. 네. 어디 계셔요? 주황시장. 너 주황시장 왜 왔는데? 네? 주황시장에 뭐 발로 왔어요? 네, 이제 뭐 발라. 발라 그런다고? 아. 바쁘셔 지금. 아, 왜? 아,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시장에서 아, 바쁘신 거야. 아, 어머니 가시면 안 되잖아. 일찌감치 장터에 나와 있다는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행여나 놓칠세라 아주 불이 나게 달려서 강릉 중앙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밑에 촬영 잘했네요. 와, 이거 와. 네. 신경 많이 썼습니다. 야, 진짜. 과연 이곳에서 91세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제가 어머님이 어디 계신지 일단 위치 확인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찾아보십시오. 예.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서둘러 차에서 내렸는데요. 떨려. 하얀 곱슬머리 아담한채고 작은 얼굴. 찾으셔야 되는데. 인상 차기를 도대로 어머니를 찾아 길을 나선 저.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막내 아들. 과연 이 넓은 시장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겠어요. 모자 쓰고 아, 대부분 계신 비슷한 외모셔서 어르신들. 네. 그분은 어머님이시지. 어머님 너무 많으신데. 중요한 건 진짜 많으셔. 진짜 많으셔. 비슷해요. 네. 어머니신가? 아닌데? 고사리. 아, 또 고사리 파는 분은 왜 이렇게 많아? 고사리 철이거든 요즘에. 그럼 못 찾겠는데? 어, 저기 계신가? 아, 아들은 저기... 알겠지. 아들은 어머니 딱 보시. 어, 저 어머니. 이 어머니인가? 응? 몸이 더 안 어, 하얀 곱슬머리. 네. 맞는 것 같아요. 아담한 체구. 서 계신 분 맞는 것 같아요. 좋아요. 숱이 많고 하얀 파마머리. 아담한 체구까지. 네. 그토록 찾던 91세 어머니가 맞습니다. 너무 티났다 지금. 네. 뭘 하려는 티가 나. 너무 수상해요. 네, 그때 카메라를 발견한 어머니 어리둥절하신 것 같죠? 네. 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강릉 중앙시장으로 나와봤습니다. 아, 이 중앙시장에 볼 게 많다고 하는데 다른 거 하는 척하면서 아, 또. 아, 우리 어머님들 좀 만나볼까요? 예. 이거 너무 어색해. 급조했어, 급조.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어? 아정관장님 어디 가셨어? 아, 저기 숙이고 계신 분 아니에요? 근데 눈 깜짝할까요? 예? 그만 총격을 감추셨더라고요. 어디 가셨어 갑자기? 그러니까 아이고 금방 있었는데. 어? 언니 안녕하세요. 연기해야지. 어머니다. 맞아? 예? 너 왜 사진 엄마다. 내 사진 찍으면 찍지 마라. 어머니 뭐 팔로 나오셨어요? 어머니 맞아. 아 고사리 이거. 야. 아 좋아. 어머니 직접 따신 거예요? 야. 어. 이거 어디서 따오신 거예요? 저 어깨다 꽃나무 밑에서. 아, 밭에서? 어머니 고사리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뭘 어떡해요? 아, 이거 어머님이 삶아갖고 나오신 거예요? 삶았어요. 아, 자연스러워. 아주. 네, 아주 신기하죠? 아주 좋아. 어머니는 자녀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6살이에요. 6남매? 예. 아, 지금 어머니 그 6남매 중에서 누가 가장 보고 싶으세요? 어, 과연? 다 보고 싶죠. 안주 꺼지면 자식들 다 보고 싶다. 다 보고 싶고 그 중에서도 그래도. 믿게 하는 게 없지. 막내 아들은 어때?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은 더 보고 싶어. 막내 아들. 아 막내 아들이 더 보고 싶어요? 막내가 아들인지는 어떻게 알았죠? 멀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멀리 있는 막내 아들한테 한마디 아, 해주세요. 오늘... 얘기했죠. 보고 싶다고. 아, 얘기하셨죠. 네? 나갈 줄 몰라. 6남매 중 가장 보고 싶었던 막내 아들이 지금 달려갑니다. 근데 별로 안 놀라실 것 같아. 막내 이름은 뭐예요? 정국이요. 정국. 이정국. 아, 이정국? 네. 아, 그럼 막내가 보고 싶다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아까 전화 통화했어. 아, 전화 통화했다고. 아, 오늘 전화 왔었어요? 네. 아들 이름은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럼 갈게요, 이제. 정국아! 정국아! 아, 맞다. 엄마, 나왔어. 아, 놀라셨어. 아, 놀라셨어, 진짜. 아, 아이고. 잘 계셨어요? 그래. 어머니. 놀랬잖아. 네. 일부러 놀래키려고 그랬죠? 놀래키려고 하세요. 여기까지 왔어. 네. 어머니 새벽 4시에 출발했는데 4시에. 야, 네 뭘 왜 하시나. 아, 제 말 안 듣습니다. 어, 어머니 도시구만. 아이고, 아... 이 시장에서 가족 상봉. 고자리는 여기서 사주시는 걸로. 고자리는 어머니의 고자리를 통 크게 모두 사겠다는 마음씨 좋은 이웃상이. 아유, 진짜.
눈이 왜 이렇게 눈물을 글썽글썽 하세요, 왜? 엄마 생각나서. 엄마 생각나서. 아이, 고사리 사주시는 것도 이게 어머님 생각나서. 네. 울먹울먹. 진짜 우리 엄마 사랑합니다. 아, 이분 어머니들 찾아가야 그래. 엄마, 강원도 사부에 있는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 왜 이래 지금. 오늘 엄마들 전화 불통 난다, 오늘. 오랜만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강릉 옥계면의 산골 고향집으로 향하는데요. 굽이굽이 돌고 돌아 닿을 수 있는 마을.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이런 걸까요? 진짜. 정말 산골의 산골이었습니다. 야, 여기 멀리서 오셨네. 어머니의 청춘이 깃든 집. 어머니 여기서 평생 사신 거예요? 어머니는 70평생을 이곳에서 지내셨는데요. 6남매 모두 어엿한 일가를 잃고 고향집을 떠났지만 늘 그 자리에서 듬직한 품을 내어주시는 어머니. 밥 짓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참 정겹습니다. 먼저 달래를 준비하고 직접 만든 된장을 냄비에 가득 풀어줍니다. 달래, 된장. 다음으로 잘게 썬 냉이를 넣고 숭동숭동 썬 두부까지 더하는데요. 아유, 맛있겠다. 이야,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죠? 아유. 막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오징어 볶음을 정성스럽게 만드는데요. 며느리의 보답에 어머니는 서둘러 개드립까지 준비합니다. 아, 드릅. 순식간에 먹음직스러운 시골 밥상이 뚝딱 차려졌는데요. 와. 먹어도 먹어도 먹고 싶은 엄마의 밥. 아, 이게 옥계에서 차려진 어머님의 또 행복한 밥상, 그리고 정성이 담긴 밥상. 이게 옥계 밥상입니다. 진짜 옥계 밥상. 네. 어, 좋은데요? 개쭈에서 다 하네. 아, 저 드립이, 아, 개드립은 좀 틀려요. 아, 그래요? 네. 자, 정선의 아들 경훈이도 한 입. 아, 맛있다. 모처럼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산골집. 도란도란 밥 한 끼를 나누고 텐마루에 걸터앉아 그간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 가끔 이렇게 좀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는 건 어때요? 몰래 그거는 생각 안 해. 갑자기 이렇게 좋아해? 어. 좋지, 좋은데. 그렇죠, 아들 보면. 아, 그건 안 좋다 그랬잖아요. 몰라 뭘 했는지. 오늘 기분 좋으시죠? 좋죠. 좋아. 얼만큼 좋아요? 얼만큼 좋으세요? 하늘만. 이 양반은 어디 자꾸 대님 질문만 하는 사람이야. 아, 질문 아니에요. 안 했어요. 말투만 팔아. 아, 진짜 아까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에 떨리고 네. 이제 어머니 만나러 가는 그 짧은 그 순간이 너무너무 가슴 벅찼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아, 예. 네, 그리고 예. 즐겁기도 하고. 아이고, 갑자기 또. 그 모두 여래기 모두 뭔 떼거리로 저렇게 찾아왔나 내 새끼다. 아, 뭔 떼거리로 저렇게 많이 찾아왔나. 스태프들 다 몰려갔으니까. 가는 할머, 아주머니들이. 네. 막내가 울라 그러잖아, 엄마 보고. 아, 말 울라 이러고 온 거 안 돼. 내가 죽거든 울라. 아니, 나는 6남매를 키워도 이거 끊안고 한번 흔들어보지 못해. 일만 하시느라. 아, 없나라. 일하시느라고? 일하는 것보다 할머니가 맡아갈 키우고. 할머니가. 그러니, 저 하면 저주 조금 먹으면 네. 할머니가 뚝대 갈 거 아니야. 그리고 어머님 일하러 나가시고? 그러니 한번 흔들어보지 못하고 키웠어요. 그게 가장 좀 가슴이 아프세요? 그게 좀 걸려. 일할 생각하면. 어머니가 불쑥 내뱉은 굴곡진 인생이 가슴을 조여옵니다. 점점 빨라지는 어머니의 시간. 이래 지내보니 작년보다 많이 다른 힘이 웅고 빠지니 내년엔 더 할 것 같아. 1년이 다르지. 1년 달라. 아주 하나가 무섭다. 그래도 자다가 갑작스레 죽지 말고 죽을라 할 적 아들만큼 모여놓고 좀 얘기하고 죽었으면 이랬다. 아,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얼굴들 다 이렇게 우에 있는 모습 보고. 아닐까요? 그러니 뭐 자다가 죽으면 뭐 아무것도 모르지 뭐 알 수 있어. 울기는 말 없나.
죄송하죠. 그 아들, 저도 아들인데 멀리 가서 있고. 아니 뭐 멀리는 다 멀리는 다 그저 전화나 자주 해주면 돼. 질문하지 말아니 자꾸 하네. 아이, 난 이게 강원도 엄마 니 생각이 나냐 또. 아이. 아이, 그러면 여야. 예. 차가 나 일루로 넘어가면 정선이. 아침에 들렸다 가라고. 네. 아 진짜. 인생의 모든 것을 오로지 당신이 낳은 자식에게 두고 긴 세월 살아오신 어머니. 추억을 고이 붙들고 있는 고향집에서 어머니는 오늘도 기다립니다.